와, 어머니 밥에 이게 뭡니까? 당콩이 잔뜩 하지 않습니까?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 말. 오늘의 단어는 당콩입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당콩.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콩은 콩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콩인지. 바로 심콩입니다. 바로 강낭콩과 같은 말인데요. 북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당콩, 줄당콩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평양 쪽에서는 강낭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당콩과 비슷하게 들리는 땅콩은 북한에서도 땅콩이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함경도에서는 땅콩을 마마콩이라고 주로 불렀고요. 어른들은 낙하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북한말 당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머니가 키 크라고 당콩밥을 많이 해줬는데 그때 좀 먹어둘 걸 그랬어요. 나라야, 우리 오늘 점심으로 뜨덕국 어떻니? 뜨덕국 좋지.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말. 뜨덕국입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가루를 반죽해 끓는 물에 조금씩 뜯어넣어 익힌 음식. 우리가 흔히 먹는 수제비입니다. 반죽을 뜯어서 넣는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떠덕국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제비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반죽을 얇게 밀어서 칼로 썰어 만든 음식인 칼국수는 많이 먹기도 하고 단어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북한말 뜨덕국 알아봤는데요. 각 나라의 북한말 나들이가 남북 언어 교류의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혼집 어디에 구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땅집이 좋겠지?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말 땅집입니다. 땅집, 땅을 파서 만드는 집, 땅굴집 모두 아닌데요. 북한에서는 단독주택을 땅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독집, 단층집이라고도 해요. 유명한 소설가죠. 박완서 작가의 책에서도 땅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박완서 소설가가 개풍군 출생이라 아무래도 북한 지역의 방언이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거겠죠. 여기서 하나 더. 북한에서 아파트는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굳이 바꿀 수 없는 외래어는 인정하고 사용하는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죠. 오늘 저와 함께 북한말 땅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결혼하면 땅집에 살고 싶어요. 언제쯤 그날이 올까요? 예전엔 MBTI 말고 B형 성격 테스트가 유행이었다며. 너 B형 뭐야?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말 P형입니다. 오늘 단어는 딱 느낌이 오시죠? P형은 바로 혈액형을 뜻하는 북한 말인데요.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P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아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가수 김연자는 2001년에 최초로 북한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만찬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혈액형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이때 김 위원장은 A형이라고 답했는데요. 북한이라고 가형, 나형, 다형으로 P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A, B, O, AB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연통TV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제 P형은 바로 A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다시 만나요.